세계 무대에 진입. 체육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전라도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싱계에 정말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강종선 선수와 신범일의 선수 그 시합에 해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MBC 권투 해설을 정말 영광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아, 저 근데 진짜 저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했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선수를 파악할 때 저만의 또 보는 방식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해외 선수 시합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해외 선수들이 많이 주특기로 무기를 쓰고 어떤 부분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상대를 제압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금 안 보이는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보완해야 될 점은 제가 흥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사실상 제가 해설은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복스에게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지 사실 몰랐고요. 또 하나 놀랬던 거는 대한민국에 복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복싱 블로그를 이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특히나 강종선, 신범일 선수에 관련되어 있는 블로그를 봤었을 때 스토리라인과 그 선수들의 과정들 그리고 상대 선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선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봤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했고요. 제가 해설을 했던 부분도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하고 장점도 보였고요. 보완할 점도 보였고요. 근데 계속 부딪혀보고 경험을 하면서 저의 그 신념을 또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준호 선수 지금 WBO 랭킹 6위입니다. 세계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또한 굉장히 승부사 기질이 강한 선수고요. 이 선수는 공격, 방어, 회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복싱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말하자면 이 선수는 맞고 나서 주먹이 바로 나와요. 그만큼 쪽으로 맞고 나서에서도 밸런스가 나오는 잡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굉장한 당황스러움을 선사하는 선수여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또 한 명 또 제가 스파링 하면서 정말 저 맞는 거 봤어요? 근접전 밸런스가 정말 좋네요. 사실상 이 선수가 저는 세계 챔피언에 제일 근접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는 저는 정말 미국에는 다 모여 있잖아요. 세계 챔피언들 다 모여 있잖아요. 어떤 누구와 붙어도 정말 강한 자기의 색깔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접전에서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저번 이제 WBC 실버 타이틀전에서 세계 랭킹 1위 벨기에 선수를 만나가지고 압도적인 시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벨기에 원정 가서 판정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기량적인 부분은 정말 이미 검증이 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종원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너무 즐기고 싶고 사실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사람이 끝없는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떨 때 제가 편안한지 어떨 때 잘하는지 이게 선수들도 링에 올라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그날 바이오리듬이나 컨디션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고 몰입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의 광주
되게 많이 좀 안심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정말 많이 보완할 게 많다라는 것도 느끼고요. 매 순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회사를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되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정말 세계 랭커들을 해설을 할 때 제 목소리 하나가 많은 분들한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한 부분은 사실 이제 진이 다 빠졌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빨리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되게 즐겁나봐요.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복싱 팬분들에게 제가 보는 관점의 복싱과 그 다음에 팩트, 복싱 팩트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감과 영광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상대 선수를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파악하면서 그 선수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해설해서 비추었고,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게 너무 좀 그래도 뿌듯했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아직 말을 제가 잘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표현을 더욱더 잘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해설자를 이끌어주신 우리 저희 신승대 아나운서님, 그리고 다이나믹 복싱 PD님,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고 받았거든요. 계속 마음을 편안하게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말 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디님께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강동근 선수도 소개한 인터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서 색깔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일개의 복싱 관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싱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의 신념과 철학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복싱을 통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제가 세계랭킹 6위 선수예요. 2022년에 세계랭킹 9위까지 올라갔다가 필리핀 선수를 만나서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랭킹이 떨어져서 4연승을 한 후에 4연승제 시합에서 WBO 글로벌 타이틀을 이제 획득하게 돼서 다시 WBO 랭킹 6위에 역임하게 됐습니다. 세계랭킹 10위 안에 들면 세계 챔피언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정말 대단한 선수고, 미국 메이저 시장에서 주목하는 선수예요, 강준 선수. 또 신보빈 선수는 2023년에 WBC 실버 타이틀전에서 벨기에 지금 현존하는 세계랭킹 1위 선수와의 시합을 했었거든요. 또 벨기에에서 그 심판 판정이 2-1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국가에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시합이 2023년 남녀 통틀어 최고의 시합으로 WBC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다시 싸울 수 있는 선수가 세계랭킹 1위 선수랑 그 다음에 미국의 엘리샤 바운가든 선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근데 세계 챔피언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저 신보빈 선수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오늘 경기를 봤습니다. 이 선수들이 예전에는 자기의 색깔을 계속 내세우는 시합을 했으면 이제는 그림을 그려요. 그 안에 색깔을 채워놓고 그림을 완성하더라고요. 제압을 하고 상대를 자신의 손으로 승부를 보고 KO를 시킵니다. 정말 경이롭다. 2022년에 필리핀 선수의 싸움에서 서스포 선수와 싸움이었거든요. 큰 데미지를 받은 강동선이 그 리듬을 깨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상대 선수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KO율을 가진 강타자입니다. 이 선수가 1라운드 싸움에서 강동선이 코피가 났어요. 그리고 데미지를 받았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무대를, 자기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는 자기의 색깔만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의 색깔의 혁신보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까지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튼 매력은 사실 미친 연타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은 그 미친 연타를 보여준 것보다 더 확실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 1라운드부터 계속 풀라운드까지 연타를 많이 쓴 복서가 이제 자신이 경기를 리드해가기 시작했고 제압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신보빈 선수와 싸웠던 선수 베네수엘라 선수인데 KO율이 80%가 넘고 세계 메이저 타이틀전을 6번을 한 선수거든요. 물론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를 상대로 냉정하게 제압을 하고, 두 선수 다 레벨 체인지를 많이 썼어요. 특히 강동선은 좌우 사이드를 잡는 상대를 유인시키며 위아래를 계속 노리면서 상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강동선의 바디잽은 명치를 찍는 굉장히 위력적인 바디잽이었습니다. 바디잽을 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무래도 바디잽을 막으려고 이렇게 막았겠죠. 그 손으로 바디잽을 쳐버리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누적이 되고, 이게 바로 쓰러기.